네, 이번은 김용민 이사장께서 좀 준비해 오셨죠. 어떤 얘기인가요? 네, 저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민간기구긴 하지만은 여기서 판단한 것을 결국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중에 방송국을 계속 방송할 수 있게 해줄지 말지 결정할 때 참고자료로 씁니다. 참고자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이제 활용합니다. TV조선이 이 법정 제재를 많이 받아서 다섯 번 넘겨가지고 여섯 번 이거 될 위기예요. 이거 이게 바로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이제 나온 그런 결론인 건데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를 받았다는 거는 그게 누적되면은 한 다섯 번 정도 누적되면은 이제 방송국 접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접힌 방송은 지금까지 ITV 인천 방송밖에 없었는데. 얼마 전에 MBN은 뭐 그 심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여간 간당간당했고 TV조선 같은 경우 이미 넘었어요. 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 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인데 자 얼마 전에 그 CTS 기독교 TV와 극동방송이 둘이 나란히 사이좋게 법정 제재를 먹었습니다. 주의. 요거 저 어떻게 된 거냐? 그 심의 결과 법정 제재가 나온 겁니다. 아주 중징계를 때려 먹은 거예요. 이 심의 민원 요청한 사람이 바로 평화남. 네. 평화남. 예. 그래서. 그래서 자, 그 크리스천 투데이에 누가 이제 인터뷰 하셨는데 그 반동성의 진영 쪽에서 이거를 심의를 이렇게 신고한 사람이 평화나무다. 평화나무가 어떤 단체인지를 잘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터뷰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많이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 한번 물면 안 놓습니다. 네, 살점이 뜯어져 나갈 때까지 네, 그 문 거를 그 계속 물고 있습니다. 네. 그걸 문 것을 계속 뭡니다. 그러니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수 교계가 저 차별금지법 보도와 관련해서 CTS와 극동방송의 법정 제재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거는 뭐 반대 의견의 재갈을 물린 것이다라는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헛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왜 헛소리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TS나 극동방송이나 공공의 방송망을 이용해서 방송하는 곳입니다. 뭐 감시받기 싫다 그러면은 방송국 면허 반납하면 됩니다. 유튜브로 방송하세요. 팟캐스트로 방송하세요.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의 방송망을 이용해가지고 그 엄청난 프리미엄을 얻어가면서 방송하면서 거기다 가짜 뉴스를 낸다? 뭐 그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 감시를 하고 그 방송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완전히 그 헛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 견제하고 감시할 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절대 다수가 법정 제재를 가해야 된다 해가지고 법정 제재가 가해진 겁니다. 그분들이 난 크리스천이라서 이게 다 저 악의 무리들이라서 다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라서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냐? 일단 이 방송은 이제 토론회 형식을 빌렸어요. 우리가 통상 토론하면은 찬반 혹은 뭐 서로 생각이 다른 양측을 둘러다 놓고 이 서로의 의견을 논박해 가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이게 토론의 미덕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CTS나 극동방송에서 불렀던 사람들은 다 한쪽 편이야. 다 한쪽 편이야. 예전에 제가 극동방송 그만두고 사실상 잘리고 극동방송을 듣는데 아마 개정사학법인가 그랬을 거예요. 뭐가지 한쪽 편을 다 한쪽 편만 나오게 한 거야. 내가 그래서 전화를 했지 극동방송 저기 생방송실로. 근데 후배인 PD가 받아요. 아니 무슨 패널을 이렇게 한쪽 사람들만 나오게 하느냐. 이 지상파 방송인데 당신들 이게 무슨 동네 방송인 줄 아냐 했더니 그 양반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에이 선배님 잘 아시면서 다 아시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녹아지고 말았어. 아 그렇지 여기가 이런 데지 여기가 이런 데였지. 갑자기 마음이 막 확 녹아지면서 이해한다.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 안 되죠. 예. 이거 보니까 전부 다 한쪽 사람들만 나왔고 그런 가운데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그 동성 간의 성폭행. 예를 들면 군대 같은 데서는 상사가 말하자면은 그 쫄병을 상대로 해서 동성 간 성
추행, 성폭행을 했다 칩시다. 이거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범죄잖아요. 그런데 동성애를 용인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동성 간 성폭행도 죄가 안 된다. 이딴 식으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애와 그 폭행은 다르지. 네. 어? 그 어떻게 그걸 혼동할 수가 있겠어요. 네. 양태는 뭐 비슷하다 그렇게 볼진 모르겠지만 아니 근원적으로 다르지. 그런데 이거를 헷갈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반대편이 있었다면은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그 자리에서 논박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논박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대로 방송은 나갔죠. 그래서 평화나무가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민원을 이렇게 제기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당시 그 소위원회에서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뭐랄까요? 용납할 수 없는 방송이라고. 네. 용납할 수 없는 방송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 심의위원들이 격분했고 결국 법정 제재 결론이 나게 된 겁니다. 경고로 나와도 정말 너무나 모자람이 없는데 뭐 주의로 한 단계 내려갔지만 어쨌든 그것도 법정 제재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저 이 국민일보하고 뭐 이름만 되면은 뭐 다 아실 만한 법률가협회에서 뭐 또 법정 소송 하시는 이게 내용도 모르고 떠드는 것 같아요. 이 뭐 복음 법률가회 이런 데도 있습니까? 복음 법률가회. 방심위가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이 종교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기독교 방송사에다가 기계적인 공정성과 찬반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 아니 우리 저 이 복음 법률가회 분들 적어도 저 사법고시를 통과했거나 로스쿨을 나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겠어요? 응? 이런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아니 이 방송을 통해서 가짜뉴스가 나갔는데 아 그러면 기독교계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가면은 내버려 둡니까? 이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럼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떤 제재를 받지 않는 유튜브라고 할지언정 사실 이제 또 방송을 하고 어떤 특히 또 기독교인의 어떤 양심에 이거에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반대 의견에 제갈을 물렸대요. 이번에 방심위의 결정에 대해서. 아니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방송에 부를 생각은 안 합니까? 어? 자기들이 최선을 다한 다음에 반대 의견에 제갈을 물린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쥐들은 반대 의견 다 묵살해놓고 그래놓고는 뭐 방심위가 반대 의견에 제갈을 물렸다. 종교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웃기고 자빠졌네. 이 사람들 지금 무슨 말장난을 해도 정신 차려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기본적으로 아예 그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지도 않은 이 사람들은 그냥 저기 극동방송 CTS가 예. 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비판 방송 했다가 방심위로부터 이렇게 뭐 제재를 먹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알고 있나 봐. 딱 거기까지만 아나 봐. 제목만 보고 네. 내용을 보면 이거 터무니없는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가짜 뉴스를 그대로 유포를 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될 이른바 복음 법률가회가 이따위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나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 도대체 뭘로 이 사람들이 CTS가 극동방송이 법정 제재를 먹었는지 알고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보십시오. 이 저 국민일보도 이 백상현, 그 이름도 유명한 백상현이가 썼어요. 보면은 내용을 제대로 다루질 않아. 지금 이 CTS나 극동방송이 뭔 방송을 했다가 이렇게 법정 제재를 먹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아 여러분, 이 복음 실은 국민일보라고 하는데 저는 복음이 실렸다가 그냥 복음이 실은 그냥 실은 페이크한 복음이 실은 신문이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에 무슨 거짓말이 있습니까? 복음은 진리예요. 기쁜 소식이고.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국민일보는 이제 종교 측면에서 일부 이제 기자들이 국민일보의 질을 확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딴 뭐 좋은 기자도 있어요. 네, 이 기자들이 100건의 좋은 기사를 썼다가 이 백상현이 같은 친구의 한 건의 그런 터무니없는 기사로 그 국민일보의 명성이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예, 그 내부 구성원들은 아마 알 거예요. 내부 구성원들도 알고 교계 기자들은 또 다 그래요. 알죠. 네, 참 속상한데요. 이거 뭐 이렇게 하시면 평화나무도 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저희가 또 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앞으로 교계 방송들 특히 이 신문의 영역은 민간의 영역이라서 사실은 언론중재위 정도로 가야 이제 나오는 건데 방심위는요
누구나 민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이 다 볼 수 있는 방송망을 통한 가짜 뉴스 그리고 편파 방송 이거는 누구든 시민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들 많지 않습니까? 뭐 CTS도 있고 CBS도 있고 C채널도 있고 그리고 CGN도 있고 또 있나요? 이게 다시로 시작하네. 네. 네, 다시로 시작해요. 뉴스앤조이 몇 년 전 보도를 보니까 교계의 시모 방송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그 안에서 벌어진 문제점들을 다뤘는데 다시로 시작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느 방송인지 어떻게 알아? 예. 저는 압니다. 예, 그래요? 예, 그래요. 네. 하여간 저희가 모든 방송을 열심히 또 모니터해서 다시 가동합시다. 저 우리 선거 때, 네. 선거 때 또 모니터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 좀 동원해가지고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네. 불러 모아가지고 이런 헛된 거짓말 방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면밀히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 한쪽에서는 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요. 이거 봐라 평화나무는 친동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우리는, 않다고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친법입니다. 친법 법대로. 언론이 가짜뉴스를 내면은 불이익을 당한다. 나는 법에 친화된. 예, 저희는 반가짜뉴스. 반가짜뉴스. 아,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건 여러분들 저 마음대로 방송하세요. 그러나 뒷감당은 스스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법정 제재 하나 쌓였습니다. 극동방송과 CTS. 예. 누구보다도 당신들을 잘 알지. 왜냐? 내가 거기 출신이거든. 아, 그러네요. 듣고 다. 예. 네.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니가 거짓말을 치더라도 나를 속일 만한 거짓말로 거짓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뻔한 거짓말은 좀 곤란합니다. 예. 아 극동방송만 생각해보고 CTS에서도 또 경험이 있으세요, 그렇죠? 아 그렇죠. 지금 거기 저 회장님이 아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 노사분규를 굉장히 세게 했거든요. 2012년 월드컵이 있던 해. 제가 그때 노조 사무국장으로서 정말 그래서 사장님 저기 빚고는 홈페이지도 만들고 사장님이 격분하셔가지고 막 드라마 패러디에서 막 약 올리고 막 그랬어요. 사장님이 복도에서 만나더니 내 이걸 잡고 흔드셨어요. 이건 모욕 아닙니까? 모욕죄에 해당? 아니 모욕 폭행이지. 네. 뭐 모욕이 뭐야. 그걸 걸 수 있었나. 그러나 저는 이제 패러디를 또 풍자를 이렇게 쳤는데 그걸 또 고소로 답해주는 거는 뭐 불이익을 당했다고 고소로 답하는 거는 너무 격이 떨어져서 그냥 참았습니다만 네. 아마 그 저기 기독교 TV였기에 이걸로 끝났지 만약 탄대였으면 이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네. 근데 그 양반이 아직도 지금 CEO로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여담인데 제 결혼 18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2012년 1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11월 9일에 결혼식을 이제 하는데 노사분규 한참 진행 중일 때 정말 치열하게 싸우던 때였는데 결혼식과 전쟁 속에서도 사랑은 이루어지는군요. 네, 여하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고 이제 다 나가시는 손님들 인사하는데 세상에 그 양반이 온 거예요. 그 양반이 온 거야. 영민아 축하한다 이런 얘기. 아주 성대모사 똑같습니다 이거. 예.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거기서 기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 양반한테 졌어. 여기서 내가 이길 수가 없다 이 인간한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노조가 지고 말았습니다. 지고 구조조정을 당했어요. 구조조정을 당했고 저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조건이 있었지. 구조조정 당하는 사람들에게 일감을 준다. 일감을 준다. 그러니까 외주를 준다는 거죠. 저는 그 외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결혼식 때 찾아와가지고 결혼 축하한다고 하더니 그렇게 해서 그냥 밥줄을 끊어버리더니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듬해 1월에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CEO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전직 노조가분들이 싹 고소가 된 거야. 자, 그러나 노사분규권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일정 부분 인정하는 면이 있습니다. 아니 둘이 싸움이 붙었는데 뭐 무슨 명예훼손 이런 부분들 뭐 노조가 완전히 뻥이 아닌 이상은 의견 표명으로서 뭐 패러디한다든지 비꼰다든지 희롱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포괄적으로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때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아주 인생의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예. 인생의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웃는 자가 웃는 거구나. 예, 그때 네. 거기서 제가 배웠습니다. 예. 아니, 새롭게 하소서 분위기가. 새롭게 하소서. 예. 오늘날에 네. 김용민 이사장님 있기까지 네. 네. 많은 방송사에서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아, 기독교계에 웬만한 언론사를 안 거치신 곳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직원은 아니었지만 네. CBS도 제가 한동안 또 진행도 했었고 또 뭐 CBS를 워낙 또 우리나라 교계 방송사 중에서 가장 그래도 리스펙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역사를 꿰뚫습니다. CBS 직원들보다 또 CBS 역사를 제가 더 잘 알 거예요. 아마. 네. 네. 아마 우리 이사장님 같은 그런 그 스펙을 갖고 계신 분이 거의 전무후무할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뉴스엔조이랑 극동방송을 동시에 갖고 경험한... 계신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예. 없거든요. 거의. 아니 뭐 게다가 또 저기 이제 기장애까지. 예. 네. 아... 이 국민일보, 국민일보 말이죠. 예. 네. 국민일보가 이제 1988년 12월 10일에 창간되지 않았습니까? 창간일까지 다 기억합니다. 아... 아, 근데 원래 국민일보가 이 국민일보로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 그 전에 배달신문. 아, 알고 계시는구나. 이름이 배달신문이었어. 예, 예. 배달의 민족이어서 배달신문. 아니 신문은 다 배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배달신문이고. 예, 그래서 그 초대 발행인께서는 조용우 씨라고 예. 동생 맞죠? 조용기 목사 동생. 아, 조용목이고. 조용목이고. 조용우도 조영찬이 있고 예. 아, 한 명 조용우 아니 조용우 아. 맞습니다 그 동생 맞아요 조용우 예 조혜숙 조용기 조현숙 조용우 조영혜 조용목 엄청 많고 조현옥 어, 조용찬 조용배 와 오남 사녀를 두셨어 예. 김복신 권사님께서 조용기 목사 멋진 야 어머니 닮으셨네 예, 어머니 닮으셨어 예,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국민일보도 저희가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얘기 하죠. 우리 김디모대 목사님께서 이번에 또 미국 대선 보시면서 느끼는 게 많으셨다고. 네. 이 미 대선이 왜 자꾸 우리나라 사람이 미 대선에 신경 쓰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작전권서부터 시작해서 경제, 군사, 다양한 영향력이 상당히 미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 대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극우 개신교가 한국 교회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과 사회적인 그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미 대선이 극우 개신교와 그리고 한국 교회에 미칠 그 전망에 대해서 예, 짤막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저기 예. 가톨릭 신자 아닙니까 바이든이? 네 예, 맞습니다. 바이든이 됐다는 거는 이거는 보십시오 부시 예. 그 이전에 클린턴 예. 그리고 오바마 트럼프까지 다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지난 그 11월 5일 오전 7시에 대법원 앞에 그 예, 저도 처음 보는 단체인데요. 예. 자유민주주의 연합 100만 크리스찬 연합 명의로 극우 개신교 단체로 보이는데 경축 트럼프 재선 승리라고 현수막을 붙였다가 예, 바로 떼버린 그런 해프닝이 발생했었죠. 네. 예. 근데 왜 도대체 그 미국 개신교인들, 특히 극우 개신교인들하고 그 한국에 있는 극우 개신교인 분들이 트럼프를 도대체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그 정서를 좀 살펴보면은 저희가 앞으로의 방향과 그리고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당선 이후로 어떻게 이제 또 이 지형이 형성돼 갈지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자신이 본인이 기독교임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영적 멘토라고 알려진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가 여자 목사인데 폴라 화이트라는 목사예요. 이 목사를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어떤 방송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해서 친분을 맺게 됐는데 이 사람이 트럼프와 함께 있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요. 대학관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공식 석상에서도요. 그런데 이 폴라 화이트 목사가 재밌는 게
베니인이라고 있습니다. 오, 예. 베니인. 예,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쓰고 그 신유사역하는 예, 신사도 계열의 네. 목사인데 트럼프가 멘토로 여긴다는 이 폴라 화이트 여성 목사가 베니인과 손깍지를 끼고 호텔 로비 돌아다니다가 파파라치한테 걸린 적이 아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이런. 근데 이분이 예, 여의도 순복에 오셔서 예, 우리 조영기 목사님하고 예, 이영훈 목사님도 만나 뵙고 설교도 하고 예, 그런 전적이 있죠. 근데 이분 베니니? 예, 아니요, 그 폴라 화이트 목사예요. 아. 예, 트럼프의 멘토라고 여겨지는. 예. 근데 이 사람을 왜 트럼프가 멘토로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창을 하느냐? 폴라 화이트 목사는 아주 전형적인 번영 신학 노선에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추구하는 그런 지향점하고 가치가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왜 그렇게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개신교인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할 권리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요. 역대 그런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낙태 반대에 대해서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는 트럼프가 낙태 반대 집회에 대통령으로는 거의 최초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한국 그 구구 개신교인들이 코로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코로나를 이 음모론으로 해서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어쩌면 믿음이 좋은 것일 수도 예. 있어요. 코로나19 따위가. 우리 예.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능히 떨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찌 예. 보면. 네? 예. 예.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코로나19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네. 본인들을 딱 대변해 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치하니까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또 이 트럼프를 이 부자잖아요, 트럼프가. 네. 근데 유일하게 이제 특히 음모론이나 이제 극우 개신교 쪽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트럼프야말로 월가 자본이나 미국 펜타곤 자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유일한 자신의 소신을 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이유가 뭐냐? 부자기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스폰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트럼프를 이 지지한다는 것이죠. 근데 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하는 이 후보가 버니 샌더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유대교 출신에다가 이분도 또 월가 자본을 비판하지만 이 사람은 친동성애 낙태 찬성론자라고 해서 또 반대하고 있어요. 게다가 또 이 한국 개신교 진영에서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에 또 민주당 경선에 피트 부티지지라는 성소수자 후보가 이 남성인데 남성 남편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참여하는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경악한 겁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이 되면 큰일 난다. 조 바이든은 평소 때 낙태 찬성론자였고 그리고 친동성애 진영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이렇게 고수해 왔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요. 역대 대통령 중에 임기 중에 전쟁을 많이 수행하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하면서 아니 예. 전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예. 저는 그 점은 진짜 인정합니다. 예. 다른 것보다도 예. 오바마,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오바마도 전쟁을 했는데 예. 트럼프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저는 이것만으로도 트럼프는 굉장히 높이 평가받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뭐 나머지는 개판이었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 정의로운 전쟁보다도 더러운 평화가 낫다. 예. 더러운 평화 아닙니까? 예. 저는 뭐 이런저런 그 아마 이해타산,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거 아니에요. 전쟁을 했을 때 손해본다, 이득된다. 그래서 택한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택한 평화라 할지라도 난 이건 평가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 미국의 군수산업이라고 하는 게 전쟁이 나야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미국 경제를 위해서는 전쟁이 나야 되는 건데 또 그렇게 전쟁을 하지 않았고 또 한반도 평화 역사에 있어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굉장히 진일보한 그런 길을 걸어왔던 미국 대통령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 점만은 트럼프가 훌륭했다. 아쉬운 그 트럼프 낙선이 좀 아쉬웠던 두 가지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지점에 있죠.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전 대통령들, 전쟁을 수행한 대통령들은 군수산업 업체들을 위해서 이제
대리로 전쟁을 일으키게 해서 그걸로 돈 벌어주게 했다면 트럼프는 이제 자기가 부자기 때문에 그 돈이 필요 없다는 거죠. 아. 그러나 압박은 들어오니까 전 대통령들은 전쟁을 일으켜서 돈을 해서 갖다 줬는데 트럼프는 지가 부자니까 돈을 갖다 줄 일이 없죠. 단 압박은 들어오니까 야 그러면 전쟁 일으키긴 그렇고 기존의 동맹국들 군비 올려가지고 받아다 줄게 아. 해서 기존에 이제 동맹 맺은 그러네. 네, 그거 생각을 못했네. 돈을 올렸다는 거죠. 자, 거군요. 아까 두 개 중에 하나 빼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이제 하나님이 쓰는 도구로 본다. 이제 그런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조 바이든 고레스 왕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조 바이든을 아주 극도로 보수 미국 보수 진영에서도 한국 보수 진영에서도 조 바이든을 엄청나게 싫어하는데 이 조 바이든 이 대통령이 예전에 일화가 있습니다. 네. 이 카톨릭 신자거든요, 조 바이든이. 그래서 이분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뭐 플로렌스 지역에 있는 성 앤소니 성당 주일 미사회를 참석을 했는데 거기 미사를 주례한 이 로버트 모레이라는 이 신부, 이 사제가 미사 때 이렇게 영성체를 이렇게 주는데 조 바이든한테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부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게 당시 미국 그 로마 카톨릭이나 일반 언론에서도 상당히 이슈화가 됐는데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 이 조 바이든 그 사제가 이제 인터뷰할 때 한 말이 영성체는 하나님과 교회 일치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낙태를 찬성하기 때문에 교회 가르침에 벗어나서 성체를 예,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논란이 됐었죠. 아니 낙태를 찬성한다기보다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좀 존중하고 사실 그런 건데. 네, 그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수 진영과 구구 진영 누가 낙태를 찬성합니까? 예, 생명을 경시 여기는 자에게 영성체를 줄 수 없다. 이제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제 미국 카톨릭 내부에서도 의견이 이제 분분해서 뭐 잘했다 못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 미국 그리고 한국의 극우 개신교계는 이제 좀 더 이 단결이 되고 결집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뭐가 문제냐면 뭐 음모론자들 포함해서 일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부정선거로 지금 바이든이 네. 당선됐다. 라고 해서 대법원 지금 대법원 한 명 돌아가신 분을 대체해서 트럼프가 새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보상 그런 건 이제 예. 다음 정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 아주 뭐 그냥 그래서 그거를 빅피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법으로 끝까지 가면 대법이 자신을 편들어줄 판사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대법에 가서는 자신을 손들어 줄 것이다. 이제 그러한 트럼프의 열망을 이 보수 개신교인들도 같이 이렇게 일부 극우 음모론자들이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로마 가톨릭을 적대시하는 프로테스탄트 진영에 있는 보수 개신교회에서는 거의 지금 초상식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조 바이든이 친동성에 낙태 찬성에 그리고 종교 간의 대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가 이제 또 극성화될 것이다. 이슬람도 이제 설칠 것이다. 이런 분위기로 돼서 종교, 세계 종교 통합에 가속화의 역할을 붙일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암울해하고 있는 예,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예. 저는 사실 뭐 트럼프 지지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기독교 가치에 부합해서 지지해야 되고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것만큼 그냥 본인의 이익에 부합해서는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네 뭐 사실 바이든이 됐다고 해서 뭐 한반도 평화에는 저희한테 뭐 그렇게 사실 좋게 그 이제 뭐든지 보수들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보수들 보면은 자기들이 지지했던 지도자 그 정부가 하던 식으로 반대편 정부도 했을 것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지했던 정부와 정권이 언론 탄압을 하니 저쪽으로 넘어가면 저쪽도 언론 탄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뇌피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정말 그런 사례가 또 뭐가 있냐면요. 네. 예전에 정광훈 씨 쪽 그 일당 분들이 네. 이사장님께서 돈 때문에 네. 평화나무 소리 뱉다고 저한테 네.
네. 뭐 돈 때문에 뭐? 돈 때문에 평안함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으로, 본인들 사고로 생각하는. 돈 벌라고? 내가 돈 벌라고? 네.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계십니다 지금. 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쏟아붓고 계신지. 저한테도 먹고 살려고 그거 하는 건 이해하지만. 아니 더러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센터장님이나 내가. 네. 정치하려고 너도 나름대로 스펙 쌓으려고 지금 보수 개신교계를 상대로 저러고 있는 것이다. 여보세요, 내 정치를 한번 했다가 돌아왔어요. 다시 갈 길 없습니다. 이제 아이고 본인도 왔어요.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들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을 지적했는데 왜 어떻게 정치를 하죠? 정치를 하려면 이걸 하면 안 되죠. 걔들이 지금 과거에 그 이른바 보수 NGO 활동을 했던 것들도 다 정계 진출을 위한 어떤 입문 과정이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들의 그 말 속에서 그들의 욕망과 그러니까요. 그들이 걸어왔던 길, 또 그들의 사고책을 다 읽습니다. 엊그저께 저기 빤스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김용민이가 평화나무의 네. 김용민이가 공작을 벌여서 나를 기소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야. 그 반대편을 공격할 목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공작을 벌였다. 그래서 이제 잡고. 골탕을 먹였다 이런 얘기로 난 들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남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이 미몽에 빠져 있는. 거기 또 먹어본 놈이다. 아 예전에 저 빤스가 2008년 이후일 거예요. MB 들어서고 나서 그 빤스가 날 그 고소한 게 아니라 빤스의 제자들이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때 그로부터 한참 전에 2006년에 뉴스앤조이 편집장 할 때 제가 그 빤스가 이제 저 빤스 발언 한 것과 관련해서. 그런 막말을 했던 목사는 이제 뭐 물러나야 한다. 성평등의 ABC의 A도 아니 A의 이것도 아닌 이것도 모르는 그 목사는 물러나야 한다라고 했다가 빤스의 제자들이 날 고발했어요. 나는 빤스의 제자들을 내가 비난하거나 혹은 뭐 이런 뭐 모자란 사람들 뭐 이렇게 비난했다든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혹시 저한테 빠가야로라고 하셨던 아니. 그 목사일진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제 저한테 그때 뭐라고 걸었냐면은 빤스 목사가 뭐 한마디로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네가 칼럼에서 썼는데 그렇다면 그 목사로부터 말하자면은 교훈을 얻고 제자가 된 우리는 뭐냐? 뭐가 됐냐? 우리에 대한 네. 명예훼손이다. 네. 해가지고 고발을 했나 고소를 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빤스 동일체. 예? 네? 그러니까 동일체. 그 당시에는 이제 명예훼손이 아마 저 친고죄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판사 그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건 사실 그냥 각하해 버리면 되거든. 수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 나오실 건 없고 최대한 빤스에게 반박할 만한 그런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서 보내라. 해가지고 역대 막말로 해가지고 사퇴한 사람들 관련한 기사만 그 외에 그 한 박스 있잖아요. A4 한 박스. 그걸 묶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깔끔하게 해서 그 죄에서 해방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지들이 그런 식으로 했다고 뭐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럼 본인이 이 책자필리를 하지 말든가 하지 않던가 왜 선거법 위반해가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 받고 계속 선거법을 위반합니까? 아니 그것도 뭐 내가 뭐 저기 이렇게 뭐 고발했다고 검찰이 아이고 우리 청권실세 김용민 선생께서 내셨는데 이거는 뭐 하늘의 뜻으로 받아야지 이러고 기소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잘못했으니까 간 거 아닙니까? 예 잘못했으니까 간 거 아니에요. 예 요즘 사법 체계를 너무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에휴 참.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할 때마다 말이 잘 안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주일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